설경 감독님의 축구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 엄청 약간 획기적인 축구라고 생각해요. 미드필드한테 요구를 하는 걸 센터백이 요구를 하시죠. 센터백이 조금 쉽진 않아. 어려운 축구인데 톱으로 나왔어요. 빌드업하는 방식 있고 원톱일 때 어떻게 빌드업해야 되는 게 있고 상대가 쓰리백이었을 때 못해도 된다. 그냥 해봐라.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게 답답했는지 기회가 적어져? 어느 순간에 거의 기회가 없더라고. 근데 나도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형이랑이 더 최근 아니에요? 1년 만에 보죠. 너는 더 오래됐죠? 나는 아니 비슷하지. 거의 1년 만에 본 거지 다 같이. 나 팀 나가고 처음 본 거잖아. 저번게 유튜브를 개설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나는 진짜 네가 이거 절대 안 할 줄 알았어. 왜 시작하게 된 거야? 영상도 좀 남기고 싶고 내가 이제 축구한다는 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걸 원했던 거 같아. 지인들 만나도 그냥 얘기하고 스쳐 지나가고 끝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좀 고민을 했지. 했는데 이게 하고 싶었던 그런 건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났던 거지. 선뜻 시작 못하네. 커피 마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유튜브 그건 진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지. 내 성격상 못한다. 그래. 이거지. 너하고는 색깔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지. 나는. 나도 아직 어색해. 아니 근데 어색한데 근데 내가 재밌어. 그 축구 선수들만의 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있잖아. 딱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왜 나는 축구 선수니까. 그치. 잘했다 싶기도 해. 나는 잘한 것 같아. 나 시작하고 맨날 물어보거든 나한테. 유튜브 시작하고 어떤 거 같냐고. 난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점점 쌓이면 또 그치. 이게 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 생각하고. CU를 말하는 거예요? 경남 애들도 많이 봐요. 경기하러 갔는데 뭐 재현이도 그러고 뭐 주성이도 그러고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고맙더라고. 은근히 아는 사람이 하는 거라 보게 돼. 그냥 보게 돼. 이게 똑똑하잖아요 알고리즘이. 아. 처음에는 걔 왜 하냐 이거 했는데 보고 있으면 재밌더라고. 그리고 광진이 되게 오래 있었잖아. 형도 몇 년 있었지? 나 5년 있었지. 형도 오래 있었지. 근데 안방하면 있었던 시간 하면 3년 반? 형 몇 경기 뛰었지? 경남에서? 100경기 넘은 것 같아. 안 되지. 내가 1년 차 때 많이 뛰고 2년 차 때 많이 뛰고 3, 4, 5년 거의 죽었으니까. 광진은 100경기 넘지 않았어? 난 100경기 넘었지. 경남에서만. 그러니까 광산형 이미지는 나한테는? 반반이야. 제주에서도 좀 오래 한 것 같고 경남에서도 약간 오래 한 것 같고. 상무는 아니 같이 하지. 상무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주에서 임팩트가 강하니까 제주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군대 포함하면 3년이지. 3년? 형 그러면 제주 가기 전에 일본 어디 팀에 있었지? 제일 처음에 간 건 고베였지. 고베에서 2년? 후쿠오카 2년 있었지. 그거 한번 돌아봐. 응, 한국. 광진이는 그거잖아. 저는 바로 F서울로 뉴스 출신이었잖아. 동북구. 내가 광진이를 처음 F서울에서 봤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 진짜로. 주태 형이랑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서울에서 운동을 끝나고 형은 이제 독일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지 그지. 독일에 들어와서 이 모든 환경이 다 낯선 거야. 이미 운전하는 것도 형이 어색하다 했고 운동 끝나고 나를 태워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하다가 숙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탈차가 없어서 형이 태워준 거야. 근데 그때 형이 나한테 내가 이제 서울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최용수 감독님 계셨는데 감독님 어떠시냐 뭐 한국 생활은 어떠냐 뭐 이렇게 그게 끝이야. 그 한 번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돼서 중간중간에 경기장에서 뵈면 인사하고 경기 챙겨보고 내가 군대 돌아왔을 때 형 계셨으니까 그때 이제 형이랑 엄청 반갑게 된 거지. 진짜 경남에서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야. 반갑더라 진짜. 그 차 한번 태워준 게 이 얇은 그 실 같은 인연이 아직까지 이어진 거네. 내 성격상 이제 누군가 처음에 모르는 사람 태워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 다행인 게 있잖아. 네가 네 성격을 알아서 너무 다행이야. 모르면은 되게 욕도 먹을 거야. 아니 욕 많이 먹었어. 욕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내 경남 초콜릿 어시스트 해줬어. 내 경남 초콜릿 어시스트 해줬어. 그게 초콜릿이었나? 경남에서 이렇게 어디 전지훈련 가거나 할 때 광선형이랑 맨날 둘이 커피만 먹는 거야. 인사를 올리잖아. 그게 낙이었어. 진짜 우린 그게 낙이었어. 맞죠? 내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80%가 남자 분들이시거든? 남성분들이야.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는 것 같아. 설경 감독님의 축구를 좀 궁금해하는 사람. 첫 해 때는 여기가 없었구나. 엄청 약간 획기적인 축구라고 생각해. 골키퍼부터 빌드업하는 게 흔하지도 않았고 종구 감독님 약간 그런 스타일도 아니셨고 완전 다른 축구를 하니까 다른 느낌의 축구였어. 완전 감독님 오고 첫 해 코로나가 터져서 경기를 못 하는데 감독님이 요구하는 게 많아지. 좀 엄청 많아졌어. 물론 수비가 수비기를 가장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지만
공도 잘 차야 되고 내가 느끼기에는 미드필드한테 요구를 하는 걸 센터백이 요구를 하시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 수비도 잘해야 돼. 나도 내 스타일을 알잖아. 내가 축구를 막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는 약간 수비를 위주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스타일인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컴쌤이 이렇게 말했거든. 못해도 된다. 그냥 해봐라. 도전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봐라 해봐라 하시더니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게 답답했는지 점점 나한테 기회가 적어져? 보답을 못했으니까 기회가 적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어느 순간에 거의 기회가 없더라고. 근데 뭐 그거는 어느 감독이나 똑같겠지만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는 감독님만의 색깔이 있어. 그거의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 와서 그걸 하면 진짜 좋은 축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내가 밖에서 보는 경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색깔이 입혀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바깥에서 볼 때. 내가 작년에 이제 주장도 중간에 하고 많이 기용 받으면서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황선이 형이 얘기하는 거에 약간 연장선이기는 한데 조금 쉽진 않아. 어려운 축구인데 형이 말한 거에 정답인 게 조금 그 각 포지션의 그런 특성이나 확실한 감독님이 원하는 포지션이라면 거기에 좀 더 강점이 있는 선수가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축구가 되게 오래 걸리는 축구고 사실 축구가 반복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라든지 어쨌든 퀄리티가 좀 있는 선수들이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선수들 갖고도 사실은 그 색깔을 입히기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감독님 축구를 하면서 미드필드 보면서 진짜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 중에 한 선수인데 그래도 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축구도 많이 배웠고 왜냐면 해보지 않았던 축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독님이 이게 해보시고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EPL이라는 높은 벽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작년에 특히 많이 느꼈던 게 축구를 좀 더 진실성 있게 대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그런 선 플레이어스로 성공한 마인드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뭐 이 정도 준비하면 되고 뭐 이렇게 경기하면 되고 뭐 축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감독님이 원하시는 색깔을 낼 수가 없겠더라고. 하다 보니 1년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뭐 관리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시고는 감독님의 축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선수 개개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됐나? 막 그런 건 아닌데 그 감독님이 전술 훈련을 진짜 많이 해요. 상대편에 대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공격 작업 훈련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상대편이 투톱으로 나왔을 때 빌드업하는 방식이 있고 아 맞다 맞다 그런 거 많이 했다. 원톱일 때 어떻게 빌드업해야 되는 게 있고 상대가 3백이었을 때 뭐 상대가 5백이었을 때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혼자일 때랑 두 명일 때랑 빌드업 방법 다 달라져. 그걸 미팅하고 나갔을 때 그걸 바로 경기장에서 바로 실현시키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술 훈련을 진짜 많이 하죠. 전술 훈련 진짜. 아 근데 경남에 있을 때 내가 전남 원정기 찍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동 거리가 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수도권이 많잖아 이브리그는. 와 근데 버스가 되게 좋긴 해. 근데 이 버스가 좋아도 3시간이 넘어가면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 그 앞에 스크린이랑 그 핸드폰 연결도 되고 갤럭시는 이렇게 이 정도? 아 어쨌든 좀 누워갈 수 있는 정도? 그죠? 맞죠? 조금 누워갈 수 있게 좀 프리미엄 진짜 다시 수도권 올라왔잖아. 너무 편한 거야.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경남, 전남은 항상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또 우리 오면서 또 상대편들이 올 때는 힘들겠지? 그런 느낌 이거지 사실은. 제주에서 때는 진짜 서귀포에서 제주 공항 가야 돼. 1시간 넘게 걸리죠.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 제주에 있는 선수들 돈 많이 줘야 된다고. 제주에 있으면 또 편한 게 뭐냐? 애들이 제주 오잖아? 몸이 안 좋아. 안 좋지. 그러니까 경남 느낌이 아니야. 완전 그냥 몸이 진짜 딴 나라 간 느낌이잖아. 약간. 아, 나 서울 있을 때 제주 원정 가기 진짜 힘들었어. 근데 그렇게 보면은 나는 이제 출퇴근을 경남에서 안 해봤는데 형네들은 출퇴근할 때 어땠어요? 하만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아, 난 그것도 좀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 아, 근데 4년 산다니까 적응됐다. 딱 30분인데 30km야. 그쵸. 지금 시흥에서 안산까지 가는데도 20분? 25분 걸려. 근데 거리가 12km? 13km? 거긴 시내잖아. 체감이 아예 달라. 그러니까 하루에 60km를 왕복해야 되고 톨비 한 3,000원 나오지 않아요? 한 1,200원, 1,100원씩 꽤 나오지 그것도. 1년으로 따지면 꽤 나오지. 아니야, 그 아침 일찍 가면 1,250원. 그래서 경남 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몸 관리하는 거에 뭐 핑계 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약간 고충인 것 같아. 진짜 엄청 큰 영향을 난 미친다고 생각해. 형들은 그래서 막 한 번씩 차 한 차 타고 막
4명씩, 3명씩 같이 와요. 카풀 해가지고. 왜냐면은 각자 차를 다 타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형들 한꺼번에 같이 퇴근하고 이런 거고. 나 광산에 같이 다녀. 같이 다녔다고 할 사람 내가 느끼고. 같이 살았지. 운전기사였지 내가. 거의 운전기사였지 뭐. 그 당시에 내가 좀 불편한 차를 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K1, K2를 둘 다 해봤잖아. 셋 다 우리 셋 다 해봤잖아.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그래도 일부를 경험을 하고 온 선수들이 확실히 2부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 강약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 강하고 막 거칠고 막 더 많이 뛰고 막 이런 쪽으로 완전히 쏠리니까